안녕하세요.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강자들입니다. 이게 두 종류의 최강자지요.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구나. 좋은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신심이 최강자인 경우도 있을 거고, 집안에서 최강자인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군가의 딸에서 시작을 해서, 인생이, 딸에서 시작해서 며느리랑 이제 겸직을 하잖아요. 이제 성장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딸이기도 하고, 며느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더 지나면, 딸하고 겸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겸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강자가 되면, 이제 시어머니만 남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 역할만 남고,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다 언젠가는 고아가 되잖아요. 조금 빠르냐 늦으냐 이런 것 뿐이지. 그래서 연세가 드시다 보면 이제 시어머니 역할만 남게 되면 사실 이런 때도 예전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풍속도 지금은 많이 좀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명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최강자가, 생태계의 최강자가 됐다고 그걸 휘두르면 안 돼요. 올라오시느라고, 그 생태계 최강자까지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태계 최강자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은, 코로나 주사를 2차까지 맞았다는 거죠. 아마 거의 대부분 2차까지 맞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사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뭐 벗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혼란스러울까봐 아마 못 벗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원래 월정사 법당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런 메인 정각? 보통 이제 대부분은 정각 이름이 대웅전이거든요. 대웅전. 거의 절들의 한 90% 이상이 대웅전일 겁니다. 가보면. 그래서 대웅전이 가장 중심 법당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있는데 유진회랑 병자호랑 끝나고 나서 만들어지게 되는 방식들이고 사실 그 전에는 이 주불전, 그러니까 중심 정각이 다 이름들이 좀씩 달랐었어요. 물론 그때도 대웅전이 제일 많았을 걸로 추정은 하지만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파마다 달랐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한테 한번 싹 불나고 나서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통일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크게 바뀌어요. 절은 대웅전이 바뀌는 거고 온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온돌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쫙 깔려버리는 게 사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그 전에는 법당에 신발 신고 들어갔습니다. 중국 가보시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를 알 수 있죠. 지금까지도 신발 신고 들어가죠. 개인적으로는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발 벗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시절이 또 바뀌어가지고 옛날 법당 중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랑 끝나고 바로 재건축된 법당 중에는 사실 신발 신고 들어가도록 돼 있었던 법당들도 있죠. 지금 화엄사 각항정 같은 데들 뭐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일사후퇴 때 아군들에 전소되면서 그랬던 거고 원래 저 지금은 적광정이라고 써 있는 데가 칠불보전이었었어요. 칠불보전 원래 이름이 칠불보전이에요.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찍은 사진도 있어. 그래서 칠불보전 누구를 모셨을 것 같아? 일곱 명을 누구를 모셨을까? 누구 누구를 모셨냐면. 부처님은 두 분을 모셨어요. 저도 어떻게 모셨는지 진짜 궁금한데 어떻게 모셨는지 궁금한데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짝이 아구가 잘 안 맞아요. 칠불인데 부처님 두 분이고 그 다음에 보살 다섯 분을 모셨어요.
근데 이 배치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부처님을 세 분을 모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 분을 넣었어. 이러면 말이 쉬운데, 애매한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였을까? 아, 저도 궁금해. 그때 아내를 한번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게 없는 게 좀 안타깝죠. 근데 왜 여기서 이런 이상한, 칠불보전이라는 이름이 나오냐면, 저 위쪽에 오대가 있잖아요. 그 오대에 있는 존상들의 메인을 다 모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오대산에 가보셨어요? 아니, 뭐 기대는 안 해요. 기대는 안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법문을 하면서 기대를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안 가보는 걸로. 거기 가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게 동서남북, 여기 똑같아요. 다 이렇게 동서남북 중앙에 오대가 있어. 근데 거기는 다 문수보살만 있는데, 그게 무슨 총명문수, 지혜문수, 무구문수, 그 다음에 유동문수, 그 다음에 사자우문수,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다 문수보살이 있는데, 강희제가 중국의 이제 청나라의 최대의 군주, 그 다음에 천고일제라 그래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대단한 황제인데 진짜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깨고 제정 러시아도 깨고 막 엄청 지금 티베트가 먹히는 게 사실은 그때 다 먹히는 거예요. 그때 막 싹 쓸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 중국보다 더 커요. 지금 중국보다 더 커. 그랬는데 이 강희제 아버지하고 얽힌 사연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한 사연인데, 강희제 아버지가 순치제라고 하는 이 황제인데, 이 아버지 오대산에 출가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썰이. 이제 그 출가 시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치 황제 출가 시 이래서 내가 전생에 승려였는데 뭘 잘못해서 내가 황실에 떨어져서 이렇게 황제가 되었는가 이러면서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이제 귀천 뭐 이렇게 하듯이 이러면서 그 실 편지를 하나 딱 남기고 출가했대, 오대산으로. 그래서 이제 뭐 강희제가 아버지 만나러 뭐 몇 세 번씩 갔다 뭐 이런 썰들이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이런 기록들은, 그러니까 뭐 순추환제 출가시나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행적이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100% 확실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아주 유력한 설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이제 만나러 가니까 뭐 안 만나줬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는데, 이 강희제가 중국 오대산에 가니까 오대를 다 참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다 가자니 너무 힘들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차가 있으니까 지금은 갈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여기 오대 다 한번 가보셨어요?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황제가 다 보고 싶대. 근데 이게 문제는 가마 타고 가는데 밑에 사람도 죽을 맛이지. 중국 오대산의 북대는 3000m가 넘어요. 뭐 그렇게 놀랄 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요. 지금은 저 같은 제가 중국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몰라서 진짜 한국산 별로 안 좋아하고 전 중국산 매니아예요. 중국산은 턱 밑에까지, 진짜 코 밑에까지 차로 대줍니다. 뭐 3000m도 뭐 다 지랄이고 필요 없어. 그냥 코 밑에까지 차로 가. 그래서 내려서 한 5분이면 정상이야. 너무 좋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그 3000m면, 야, 그건 일반 사람은 못 갈걸요? 그건 전문산악인 뭐 이래야 가는 거 아니에요? 백두산 정도면 한참 가는 거고요. 백두산 가보셨어요? 백두산 가면 그건 좀 밑에다 내려줘요. 그래서 살짝 걸어 올라가야 되고, 이제 저 오대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대를 하루 만에 다 돌 수가 있어요. 일정만 잘 짜면. 차로다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3000m를 가마로 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보통 일이겠나. 그리고 황제 가마는 큽니다. 그러면 그 가마가 올라가려면 길 다 닦아야 되고, 그 보통 일이 아니겠지. 그래서 대라정이라고 하는 데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다섯 군데를 다 참배할 수 없으니까, 대라정에다가, 다섯, 그러니까는 문수보살을 그대로 복제를 해다가 다섯 분을 다 모신 거예요. 그게 지금 대라정.
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5대에 있는 불보살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셔서 칠불보전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참배하고 가든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차가 들어가도 안 가잖아. 근데 옛날에 걸어서 오면요, 진부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이게 한나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상원사가 진짜 골짜기였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사실 근데 지금도 여기서 또 차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상원사는 가보셨어요? 네. 중대 다니실 수 있으면 중대 부지런히 다니세요. 왜냐면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임도 함부로 못 갔어요. 함부로 쓰임도 못 갔었어요. 그래서 그 위쪽에서 5대를 남대는 여기 아닙니다. 훨씬 저 안쪽에 있었어요. 이 월정사 바로 옆에 남대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북쪽, 그러니까는 저 안쪽에서 가장 메인 사찰, 전체를 관리하는 메인 사찰이, 그러니까는 동대, 서대, 남대, 북대, 그 다음에 중대, 요 다섯 개를 관리하는 사찰이 상원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또 하나의 총괄 사찰이 월정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따는 그 일곱 분을 다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르지, 실제로는. 왜냐면 동대에는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남대에는 지장보살, 그 다음에 서대에 원래 대세지보살, 여기가 보살특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북대에는 원래는 미륵보살을 모셨어요. 지금 이제 미륵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원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나한신앙으로 바뀌거든요. 나한신앙으로. 그게 이제 고려 때 바뀌는 것 같아요. 고려 때. 그래서 원래는 미륵 보살을 모셨다가 살짝 이제 신앙의, 그것도 이제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 신앙들도 다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저 뭐야 육자 대명왕지는 음마니 반명음을 또 한참 하던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능엄주 하던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침보다란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또 광명진언을 하고, 이게 좀씩 유행 뭐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 들은 전부 다 천수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수경 안에 없는 거는, 천수경 안에 없으면서 중요한 거는 반야신경.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천수경보다 더 많이 해. 모든 법회나 기도 끝날 때 전부 반야신경을 하니까. 천수경 안 할 때도 반야신경을 하니까.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벨이 높으니까 이 안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그게 있어요. 그리고 사대주 이래가지고 불설소재길상다라니, 그 다음에 순응엄신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네 가지도 원래 절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사대주하고 그 다음에 저 반야신경하고 천수경 안에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언급이 안 되는 건 사실 전통적으로는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북대에는 원래 미륵이 모셨는데, 그 이제 신앙들이 약간 이렇게 좀 인기가 없어가지고 누군가 어떤 주신가가 바꿨겠죠. 그래서 나한으로 16나한으로, 우리나라는 16나한을 모시니까 그래서 16나한으로 이렇게 바꿨던 뭐 그런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왜 칠불보전으로, 그 다섯, 원래는 그 칠불을 이렇게 모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좀 아구가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 그래서 전체 모시는 분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분들을 전부 하나씩 이렇게 땡겨서 모시려고는 했었다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부처님 중에서는 메인이 비로자나불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 문수보영 관음지장, 그 다음에 저 대세지까지 이렇게 모셨다더라. 그리고 사대보살이라고 있어요. 사대보살. 이게 보살이 4 플러스 1이거든요. 4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사대보살 플러스 한 분이 중요해. 그 사대보살이 누구냐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보다 문수보살이 더 빨리 나옵니다. 문수보현이 더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관음지장이 나오고 플러스 완이 누구냐면 미륵이에요.
그렇게 다섯 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원톱은 가장 동아시아에서 팬이 많은 거는 관세음보살 아닐까요? 근데 왜 관세음보살이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보다 뒤에 나올까요? 그게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고처이기 때문에 그쪽에 후광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미타 부처님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 인기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쪽 후광을 입은 거야.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세음보살이 투잡보살이거든. 투잡보살. 원래는 극락에도 있고 소속이 극락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극락에 있을 때는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아미타 삼존도, 아미타 구존도 뭐 이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나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 이렇게 두 분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 있냐면 남인도의 보타라카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동대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서대에는 대세지보살, 아미타부처님과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고 관세음보살이 동대에 모셔져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 보타라카산 때문에 그래요. 보타라카산 때문에. 왜냐하면 서쪽에서 보면 보타라카산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쪽에다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모신 거고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의 경전을 보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법화경이라고 하는 묘법연화경. 대승불교,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 세 개를 꽂아라. 이러면 화엄경, 그 법화경. 화엄경, 법화경. 그리고 또 하나 반야경. 개인적으로는 제가 반야경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반야경은 너무 기니까 600권이나 되니까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빼자라고 하면 금강경. 그 다음에 그냥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하자. 그러면 반야신경. 이해가 되시죠? 화엄경을 엑기스만 추려서 하자면 법성계. 그냥 제목 이름들을 안에 있는 소제목들하고 중요한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화엄경 약창계. 법화경은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법화경은 좀 작아서 그래요. 양이 좀 작아서. 그래도 그게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 약창계라고도 하는 것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개의 경전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법화경에 보면 이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얼마나 세면 이게 법화경에서 튀어나옵니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이게 회사가 잘 되면 너무 회사가 커지면 분사해. 카카오가 잘 되니까 카카오 뱅크가 튀어나오고 뭐 카카오 뭐가 튀어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인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 묘법연화경 중에서 법화경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튀어나와요. 그걸 관음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33응신. 뭐 변화를 하고 어쩌고 사람이 늘어나면 심묘장구 대단한 얘기를 해줄 건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그 변신 얘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툰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화엄경에도 이런 비슷한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변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타라카산 이야기가 있고 보타라카산 이야기가 있고 그 형상을 그려놓은 걸 수월관음도라고 합니다. 고려불화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 수월관음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화엄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정도 레벨은 아닌데 이거보다 좀 덜 중요한 경전 중에서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도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아주 비중 있게 나옵니다. 그 능엄경에 있는 진언을 외우는 게 수능엄 신주. 들어봤습니까? 심묘장구 대다라니보다 한 두어 배 될걸요? 두어 배 이상 되지 싶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송나라 때 유행한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고려 때도 굉장히 많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외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잘 못 외우니까 아까 그 4대주 안에는 순응엄 신주를 쫙 짧게 간략화 시켜놓은 경전이 있어요. 그게 능엄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경전에서도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화엄종에서도 관세음보살이 의미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천태종, 법화경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게 천태종이거든요. 천태종에서도 관세음보살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천태종에서, 저 천태종은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천태종인데, 60년대, 뭐 70년대 이때쯤 만들어진 종단이거든요. 근데 그 천태종에서 관세음보살 정근하죠. 그거 혹시 아세요? 천태종절에 가면 관세음보살 정근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광범위한, 우리나라 아마 불교 안에서는 인기가 제일 많은 게 관세음보살일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사실 지장보살 인기가 더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관세음보살일 거예요. 그래서 정근하는 거 보면, 절에서 정근하는 거 보면, 사시대나 이런 때 정근하는 거 보면 대부분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런 정도 되고, 중국에서는 관세음보살보다 더 인기 있는 보살이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게 미륵보살이에요. 그게 포대화상입니다. 포대화, 정확하게 말하면 포대화상. 포대화상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배불뚝이. 배불뚝이의 약간 고도 비만이죠. 초고도 비만. 옛날에는 근데 그런 스타일을 복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런 이미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 중에서 절에다 그런 포대화상 모셔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 정암사나 이런 데도 가니까 앞에 그 돌로 포대화상을 만들어 놨던데, 그런 게 복 있는 상이었었어요. 예전에는 복 있는 상. 그렇게 해서 풍요, 그 다음에 복록이 많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포대화상을 미륵보살의 후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저 5대 16 시대 때 살았던 개차라고 하는 스님인데, 나 그 스님 열반한 데도 가봤네. 그게 이제 미륵보살이 변신해서 나온 경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포대화상 인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포대화상보다 인기가 더 많은, 근데 불교가 아니어서 그렇지.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사실 전체 인기 순위로 얘기하면 3위입니다. 중국에서는. 1위가 뭘까요? 포대화상보다 더 위에 있는 1위는 뭘까? 중국집 가보셨어요? 아무 때나 이렇게 중국집 중에서 조금 뭐 화교틱하게 한다더라, 뭐 이런 데 가보셨어요? 그런데 가보면 언제나 있는 게 뭐냐면 관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우가 인기 1위입니다. 관우가 도인신이에요. 포대화상도 돈하고 관련이 돼요. 복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제가 제가 이제 포대화상 배 이렇게 잘 만지거든요.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만져야 돈이 들어와. 여러분도 만져봐. 여러분 만지면 배가 나올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관우 굉장히 좋아해요. 관우가 전쟁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사의 신도 되고, 그 다음에 돈신. 돈신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돈신이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기를.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서 중국에서는 관우가 1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대화상, 3위가 관세음보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관세음보살이 1위고 2위가 지장보살이에요. 절에 달력 봐봐. 관음제일, 지장제일 두 개 있어. 관음제일, 지장제일 두 개 있어. 그리고 지장제일을 안 하는 절에서도 관음제일은 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더 인기가 많은갑다. 팬덤이 가장 두텁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방탄이지.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지장보살, 지장제일은 좀 사람들이 내가 봐도 잘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보면 지장보살, 지장제일날 대부분 어른들이 많이 와요. 가뜩이나 어른인데 더 어른들이 와. 그래서 거기는 이게 70 이하는 못 들어가는 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장보살이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관세음보살하고 한때는
이렇게 현실적인 걸 수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역할들을 했던 그런 보살들이에요. 보살인데 나중에 너무 이렇게 사후 세계 명부 뭐 이런 쪽하고 막 연결되다 보니까 그게 강력한 이미지가 되면서 다른 이미지가 다 사라져 버린 거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예전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영화 보면 그 여배우 오드리 헵번도 저는 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로마의 휴일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딱 보면 나는 로마 휴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이미지가 딱 박혀버리면 사실 변동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게 있어요. 너무 대박이 나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문근영이 그 너무 좀 약간 어린 티 비슷하게 딱 이미지가 박혀버리니까 뭐 다른 걸로 나오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딱 박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더라.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삶의 모토가 있어요. 제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와 보시면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 아픈 공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공부입니다. 행복하기 위한 공부? 세상에는 그런 공부도 있어요. 그게 취미를 위한 공부? 저는 그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직업을 위한 공부가 있고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한 공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취미생활을 해. 거기도 공부해야 된다. 저는 골프는 안 쳐봤는데 요즘 골프 인구가 점점 느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골프 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거 공부해야 돼요. 단순히 손기술만 되는 게 아니야. 그거 공부해야 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이기려면 어느 정도 이상 하면 모든 취미활동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들어갔을 때 상대를 이기고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 골프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클래식도 그렇고 영화나 무슨 노래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수영을 배우든 헬스를 하든 여러분 헬스 아세요? 헬스 연세 드실수록 헬스를 하래. 근육이 빠지니까 근육이 빠지니까 1년에 1%씩 빠진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헬스를 해야 된대. 그냥 뭐 유산소 운동하고 걷기하고 이래갖고는 안 된대. 공부를 어느 정도 안 하면 삶의 만족도 자체가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사는 시절이 되게 재밌게도 너무 오래 살아서 죽지도 못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예전에 상서홍봉편에 보면 오복이라 그래서 수복강령, 요덕고종명 이렇게 수부강령, 요덕고종명 이렇게 다섯 개인데 치아는 없습니다. 자꾸 어떤 놈이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오복 치약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했었는데 이거 치아 없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아무튼 수복강령 요도 고종명인데 고종명은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고종명? 잘 죽는 거. 그게 이제 자식도 임종을 봐야 되고 부모도 자식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유교에서는 그렇게 연결돼서 나는 죽지만 내 후손에게 내가 연결되면서 또 다른 존재로 계속 나는 영속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유교의 영생구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전 세계 종교 문화 중에서 가장 특이한 영생구조를 말하는 게 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종 안 보면 자식도 아니다. 임종 안 보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입양했나?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왜 임종을 안 봐도 자식은 자식인 거잖아? 근데 왜 자식이 아니라고 하지? 그게 유교식 관점이에요.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돼서 그러니까 전기로 얘기하면 전선은 전선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야 전기가 흘러가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텀 터치를 못 받는 릴레이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굉장히 재밌는 사고들. 사주에 보면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사주가 뭔지 아세요? 연월일시를 사주라 그래요. 연월일시. 그리고 사주를 왜 팔자라고 사주 팔자 이렇게 들어보셨죠? 연월일시가 사주고 연월일시 그리고 팔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지가 다 있어요. 지금 올해는 신축년. 월에도 간지가 있고 일에도 간지가 있고 그래서 절달력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뱀 그림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간지예요. 시에도 간지가 있어. 그래서 글자가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목민들의 문화는 아니고 농경민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어떠한 점을 보는 방식, 유목민들은 대부분 별점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 황도 12궁, 별점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력으로 보고 사주는 음력으로 보고 뭐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당나라 때 만들어진다는 거 사주는 당나라 때 사주팔자에서 자식이 몇이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안 맞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사주대로 하면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죽었어. 왜냐하면 지금같이 오래 산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옛날 사람들. 애 입학 얘기할 때, 대학 얘기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이런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점을 그렇게 봐왔대. 그래서 나한테 그게 맞냐라고 물어봐. 근데 그런 거 전혀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대학이 예전에 성균관 하나였었어.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어느 방향으로 대학을 가면 좋겠어. 그거 안 나와. 왜? 조선시대까지 대학은 성균관 하나라니까. 지금 대학에 해당하는 건 성균관 하나예요. 없어. 그래서 사주는 여러분들, 사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진짜 요만큼 생각 못했어. 그리고 제일 이제 한심한 사람들이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떤 미친놈이 지금도 통계를 못 내고 있는데 그걸 옛날 사람들이 통계를 내서 과학을 만들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사이비과학이라 그래요. 사이비과학.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금만 따져보면 다 개구라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화현상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옛날 것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기본적인 거는 다 주워들어요. 왜냐하면 옛날 거는 옛날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눈으로 옛날 걸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점 보는 게 유교에서도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척점법이라고 아세요 혹시? 이렇게 동전 이렇게 던져서 점 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퇴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학자들은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점 보는 거하고 한의는 기본입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정조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어의랑 싸웁니다. 정조가. 네 처방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어의랑. 어의면 그 당시 최고 의사잖아요. 어의면 당연히 최고 1등은 아니더라도 한 5등 안에는 들 거야. 이게 백서도 너무 아닌 놈을 넣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왕이 주치인데 너무 아닌 놈 넣었다가 이게 훅 가면 어떡할래. 효종이 그런 식으로 해서 훅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효종이 건강한데. 그래서 어의가 약을 올리면 정조하고 계속 실력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싸워 어의랑.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러면서 정조는 굉장히 아마 몰라 저 강희제를 천부일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강희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머리 좋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일중독이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엔 정조거든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더 이상 어떻게 개혁할 수가 없었어.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골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워도 한계가 있었어. 강희제는 막 이렇게 불길이 올라오고 있을 때 그때 황제가 돼가지고 영명한 사람이 하니까 쫙 올라간 거고 이런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세종보다 정조가 훨씬 더 대단한 황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조에게 만약에 세종의 시대가 있었으면 나라가 훨씬 더 떡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정조가 대단한 군주인데 그러니까 어의랑 싸우고 있지. 자기가 아파서 자기 약을 지어주고 있는데 막내 들이네 하고 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현대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정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정조가 결국 막 먹고 죽거든. 해롱해롱 하다가 결국 나중에 죽거든요. 열체질인데 그게 열을 빼는 게 우선이냐? 안 그러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이 좀 들어간 약제라도 써야 되는 게 우선이냐? 그래갖고 싸웠거든. 그래서 저거 뭐야? 경옥고 먹다가 싸움 붙거든. 예전에 그래서 잘 나가는 저 유생들은 아무튼 점 보는 거하고 주역이 기본 과목이잖아요. 근데 주역하고 사주하고는 달라요. 주역은 랜덤으로, 그러니까는 주역이 어떤 점 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해봤어요. 주역이
어렸을 때 혹시 그거 안 해보셨어요? 그 초등학교나 이렇게 국민학교, 여러분은 소학교 아니요? 그 다니면 이렇게 옆에 짜가고 책장을 딱 넘겨가지고 사진에 인물이 몇 개 나오는 걸 가지고 높고 낮고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런 식의 우연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랜덤으로 뽑는 게 주역점이에요. 그래서 주역점은 두 번 같이 치지 말라는 게 있어. 서법에. 주자가 지은 서법에 그렇게 나와. 점보는 방식에 두 번 똑같은 걸 가지고 물어보지 마라. 그러면 점신이 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웃기는 소리하고 이게 두 번 똑같이 하면 절대 똑같은 거 안 나와. 왜? 내가 첫 편씩 이렇게 넘겼는데 세 명 나왔어. 여기 사진에. 그 장에 다시 나올 확률이 있긴 있지. 야, 그거 다시 나올 것 같아? 확률은 있지만 존재하는 확률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게 연속으로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면 타짜지. 그 점에, 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주는 어떻게 기본 공식이 있어서 푸는 거고, 저 주역은 랜덤으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 사주에 보면 자식이 몇 명이다라는 게 나와. 자식이 몇 명이다. 너 자식 몇 명이다. 그 자식 숫자가 임종 자식이에요. 임종을 보는 자식. 저는 그걸 진짜 신기한 걸 몇 번 봤었어. 저게 자식이 여럿인데 왜 자식이 두 명, 자식이 없다라고나. 자식이 여섯인가 있는 집에 아들이 여섯, 딸 빼고 옛날 기준에서는 딸은 자식으로 계산 안 해. 미안한 얘기인데 딸은 계산이 안 돼. 딸은 아예 빼고 자식이 세 명 그러면 아들만 셋인 거야. 좀 그지 같아. 좀 그지 같아. 그래서 자식 아들도 겁나 많아. 이어달리기를 해가지고 아들도 겁나 많아. 이제 두 분이 뛰니까 생산력이 두 배로 늘잖아. 아, 왜 그래? 아, 옛날 분이에요. 옛날 분들 다 그래. 근데, 무자식으로 나와. 그래서, 야, 이거 희한하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임종을 아무도 못 봤죠. 갑자기 뭐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게 순식간에 되니까, 참, 그게 참, 좀 재밌는 거 있어요. 그런 약간, 약간의 신비한 거? 근데 이걸 쫓으면 안 돼. 이걸 쫓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 쫓으면 망하는 거거든. 그게 나는 자연이다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 암 사기도 다 나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다 보면 몇 놈은 나서. 풀살만 먹고 있으면 몇 놈은 나서. 근데 그게 보편성을 갖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신비한 것들은 과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은 보편성을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7, 80명은 이렇게 하니까 감기가 났었어요. 이런 거고 나는 자연이다는 한 몇십 명은 죽어. 근데 그중에 한두 명 살아. 이게 인간이 있잖아요. 죽을 병이 지금 코로나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와도 살려면 삽니다. 왜? 인간의 유전 정보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양하게 일부러 프로그램을 해놔요. 우리 유전자 자체가. 그래야 한 방에 모든 병으로 싹쓸이 안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에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좀 신기하긴 한데 그게 뭐 대단할 건 없어요.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유교에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영속관? 그러니까 영생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아무튼 유교가. 학문에 두 종류가 있다. 직업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뭐 아니면 손자녀분들이 하시는 그런 학교 다니는 거는 사실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공부일 경우가 많아요. 그건 피곤합니다. 근데 그런 공부 말고 인생을 즐기는 공부가 있어요. 그걸 위기지학이라고 옛날 유교에서는 위기지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위한 공부. 자기를 위한 공부. 그리고 그게 지금 시대에는 진짜 절실하게 필요해요. 예전에 이모당이 그 생활의 발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이 40이 되기 전에 세 가지 취미를 만들지 못하면 너는 늙어서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절실한 것 같아. 왜냐하면 혼자 사는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혼자 살면서 자신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않으면 왜 나이 들어서도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가느냐? 너무 같은 사람이랑 오래 살아서 그렇대. 궁금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혼자 사나? 혼자 사는 것만 또 못하다는 거지. 오히려 귀찮지. 아니요, 그게 쌍방이에요. 그 쌍방입니다. 그래서 야,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사주나 이런 거가 지금같이 뭐 100세를 살 거예요 이런 생각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그냥 구라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인성검사하는 정도? 아니면 혈액형 갖고 우리가 장난삼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딱 그 정도로 믿으면 돼. 혈액형 갖고 뭐 A형은 소심하고 나 A형이잖아.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어? 나 A형 성골 3대째 A형 양쪽 다. 그런데 굉장히 소심하다니까? 왜 몰라서 그래? 혈액형 몇 가지로 전 세계 사람을 분류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딱 들어봐도 이게 안 굴러가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몇 가지 갖고 다, 야, 12지 12개 갖고도 웃기지도 말라케라. 사람이 어떻게 12개로 구분하냐? 근데 혈액형 몇 가지로 그걸 어떻게 구분해?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 60개로 구분해봐야 지가 뭐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믿을 거는 안 되는데 그냥 재미삼아.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예요. 뭐 서예를 배웠어. 골프를 배웠어. 여러분이 골프 배우면 무슨 뭐 프로 될 것 같아? 택도 없지?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취미라니까. 그게 취미의 공부예요. 뭐 수영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요즘 그거 많이 하시더라. 제가 주변에도 그게 많이 있는데 꽃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천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아니 미나 말고 그냥 소품 같은 거 막 이렇게 옷에다도 그리고 뭐 우산에다도 그리고 오만 데다 다 그려놨던데? 그러니까는 진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소품에다가 그게 오히려 효용성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림 같은 거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처치 곤란이다. 그거 액자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한 방에 이렇게 쭉쭉쭉쭉 땡겨온다. 그거 오래 하면. 그리고 버리지도 못하고 누구를 주지도 못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못 버려. 아무도 못 줘.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이 소각한다. 그래서 취미의 공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미의 공부. 근데 모든 공부는 아무리 취미래도 나이 들으면 다 좀 재미가 없어.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두 가지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더라. 제 느낌에는 지가 좋아하는 거 기억해요. 그게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봐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방탄소년단 이름도 못 외우잖아. 근데 애들은 막 생일이고 뭐고 막 혈액형이고 다 족보가 다 나온다. 아니 진짜예요. 걔가 공부를 잘해서 그러느냐? 아니야. 그냥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벼락치기가 의외로 이게 암기가 잘 돼요. 벼락치기 아니고 요즘은 그거 있어요. 어디 뭐 답사 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뭐 녹화하고 이런 거 할 때 야 그거 잘 외워진다. 연도 이런 거 갑자기 왜? 틀리게 얘기했다 개망신 당할까 봐. 그냥 경각심이 서가지고 야 찍는다더라 이러면 또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 아 내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막 이렇게 한 번 보면 막 머릿속에 막 찍혀요. 그래서 적절한 망신은 참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공부는 다 좀 힘든 건데 내가 좋은 공부를 하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 인생을 즐기기 위한 공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취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하는 취미는 언젠가 깨져요. 언젠가 깨져. 그리고 몸 쓰는 취미 하지 마세요. 몸 쓰는 취미들이 대부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초기에는 좋아. 초기에는 좋아. 전에도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골프 뭐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골프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승부욕이 강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안 되는 거지. 이소부화식으로 말하면 심포도라고, 여우가 따먹을 수 없는 포도는 심포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몸 쓰는 거는 진짜 어느 순간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아마 아니 뭐 저주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절대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만약에 김종국 같은 저렇게 자기관리 잘하는 분이 근육이 계속 빠지면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야. 근데 나이를 먹어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점점 조금씩이라도 빠지겠지. 늘어나진 않겠지. 그래서 뭐 자기 떨어지는 거를 만회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도 안 되겠지. 그걸 조금 덜 늦추는, 마치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아무리 골다공증 약을 먹어도 좀 덜 빠지지 뼈가 차질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투자를 하게 되면, 아니 그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운동을 하지만 거기를 목적으로 둬버리면 자꾸 사람이 나중에는 자괴감이 드는 거야. 내가 무너지는 게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은 별로 타당하지 않고, 약간 정신을 쓰는 거는 연세대가 들면 단어 기억력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만 전체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관계성으로 보는 눈, 이런 큰 시야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이제 공부하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답사를 가라는 게 몸으로 때우는 것처럼 오래 남는 것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제일 선택을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가하고 나서 내가 신도분들한테 내가 외국 나가면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구라친 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었어.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나 가본 건 아니었었어. 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듣는 사람은 가봤다고 들은 거야. 다 자기식으로 듣기 때문에, 아니 외국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쟤는 가봤는가 봐, 이렇게. 하지만 나도 안 가봤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은 보통 한 7대 3 정도로 섞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가본 데 70%, 안 가본 데 30%. 너무 가본 데만 가면 난 재미가 없잖아. 그치? 너무 안 가본 데만 가면 내가 이걸 다 통제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한번 가서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보다 인솔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기억하는 건 100%입니다. 인솔자는 거의 프로그램을 외워야 돼. 머리로만 하는 것보다 가서 체험하면요, 훨씬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거는 뭐 100%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욕 한번 먹고 개망신 당하면 더 기억에 남지. 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뭐 이런 거 한번 들으면, 굉장히, 선명하게.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얘기하잖아요. 오대산, 중국 오대산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저는 이게 뜹니다. 저는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머릿속이 대충 이렇게 쫙 떠올,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때, 불국사를 가봤어. 그러면 가본 데는 석가탑, 다보탑, 그러면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가본 데는 이미지가 없어요. 단어로 나온다니까? 단어로? 뭐 그런 데가 있는가? 답사 다니는 다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세계 테마기행. 이런 식의 프로들이 각 방송사마다 하나씩은 있어. 그리고 꽃보다 할배 옛날에 뭐 그런 거 할 때도 이렇게, 그게 일종의 답사인데, 그건 전문 답사가 아니고 이게 야매 답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본 데면 눈에 확 보여. 안 가본 데면 30%도 안 보여. 아, 진짜. 그거는, 좀 다녀보신 분은 느낄 거예요. 그런 프로들을 딱 보면, 보니까,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안 가본 데는, 그런가? 이쁜가?
왜 쟤네가 저렇게 호들갑을 떨지?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TV로 찍어서 이걸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저거 뭐 안 가봐도 뭐 세계를 다 보는 거지 뭐 이렇게. 느낌이 달라. 그거 완전히 달라. 그리고 너무 대단한 데는 실물하고 이게 그 장소에 가는 거하고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몰라, 카메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비싼 카메라예요. 진짜 비싼 카메라야. 그래서 화질이 생각보다 좋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이 여러분들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게 추억으로 남아요. 그리고 본 게 많고 아는 게 많을수록 행복의 범위가 커져요. 행복의 범위가 커져. 그거는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인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마음이 안 흔들려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소한 거에 더 끌려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남자분들 이렇게 보면 손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핸드폰 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진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할아버지를 무시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손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 뭐 하냐? 이러면,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뒤집어져. 할아버지나 이런 어른들은 참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몰라? 이렇게. 그래서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기도예요. 그게 안 되면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심하게 흔들려요. 차로 얘기하면 한 10년, 20년 탄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엔 비싼 차라도 나중엔 다 떨려. 이게 고속도로 한번 올라가 봐. 그게 고속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는 경차하고 좋은 차하고가 고속도로를 세게 달릴 때 나타나잖아요. 그게 인생이 뒤로 갈수록 가라앉을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마치 고속도로에서 중형차가 이렇게 쫙 깔리듯한 느낌으로 가듯이 뒤로 갈수록 그렇게 가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없어가지고 계속 흔들려서 이거 찝적거리고 아들이 뭐 하나 꼭 전화도 먼저 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니까 애들이나 손자가 단답형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원래 지는 사람이 먼저 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의지가 견고하고 자기 할 일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정비된 사람은 쉽게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거는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가족과 댁내의 모든 좋은 일도 많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안정시켜서 이렇게 중심을 하나 딱 잡을 수 있는,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의 부동심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맹자 40이 요즘 한 60 정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맹자 때 40이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 정도? 그래서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거. 그리고 체력이나 경제력이 나이 먹으면 떨어지거든요. 다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더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데 그런 데서도 안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이런 거 말고 아예 장수 돌침대 같이 돼야 돼. 그건 흔들릴 게 없지. 흔들릴 게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이제 원하시는 것도 있고 뭐 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내가 스스로 정신과 마음의 근육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명상. 기도하고 명상. 그렇게 해서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은 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혼자 삽니다. 가족들도 있고 뭐 그게 이제 뭐 다 어떻게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 나이가 갈수록 혼자인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90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중에서 다른 사람과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90이면 죽어야죠. 안 죽어. 내가 얘기하는데 안 죽어. 그래서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원하시는 것도 다 이루어지고 내 중심도 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